반기에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인구 조정이 끝났습니다. 뚫뚫 뭉쳐서 척동조합의 강점이
이용자와 소유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우리가 최대한 하려면 넘지 못할 기회는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다시 한번 이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 교통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. 제가 돌아보는데 오시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교통편이 열악하고 전부 열로하셔서 못한 것이지 마음에는 이 자리가 꽉 차고 남는 마음을 제가 읽고 있다. 그래서 우리 대원동님은 회장님께서 정말 못하기 내가 들락거리면서요 맨날 문자자를 지원해 주십시오. 회장님 오늘 도와주십시오. 맨날 본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회장님 한마디도 짜증 안 내시고 다 들어주셨어요. 심지어는 엉뚱한 데 가다가 뭐 농협 저기 저 안성에 졸업식 때도 차를 돌려서 돈 달라고 그랬을 때도 야 이 사람은 내가 돌려본 거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주셨어요. 내가 단언컨대 이러한 훌륭한 우리 전 23대 중앙회장 김용 회장님은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희한 존재다.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받아서 이분을 아버님처럼 저의 교주처럼 따르고 이 회장님의 철학을 몸소 100분의 1이라도 실천하려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대원농협의 가고자 하는 경영 목표는 생산을 도와드리는 농협 또 농산물 판매를 도와드리는 농협 더불어서 지역이 행복한 복지농촌 생산 판매 복지를 기치는 걸로 가고 있는데요. 그 회장님께서 농장지역서비스 우리를 도와주셔서 올해 로드라 40km 100리를 다 해드렸습니다. 또 콩도 거의 9만 평 이상을 다 심어드렸습니다. 뭐 또 육묘장에도 다 하는 농협이지만 우리가 올해 좀 무리를 해서 10만 평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해드렸는데요. 육묘장 샀지 않습니까? 이게 증설이 되면은 한 15, 6만 장을 생산 가능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편한 농사짓기가 될 것이고요.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비정관 비례를 만들기 위해서 사동권역에도 우리 수석사님이 많이 걱정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같이 여러분과 뜻을 모아서 신성장 공룡 발굴 차원에서도 사동지역에 철로 2, 3천 평 사서 거기에 로컬푸드도 만들고 지정도 만들고 커피숍도 만들고 회의장도 만들어서 거기 막대한 아파트 들어오는 데를 먼저 요충지를 선점해서 예수님 받아서 그 자원을 대출금으로 쓰고 거기서 나오는 발생 수익은 여러분을 위한 비용적으로 많이 지원할 때 대원농협의 미래가 있지 않느냐. 비록 지금은 쌀이라는 그 영역에서는 힘들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1,277톤입니다. 그래서 8월 말 정도 되면 한 700톤에서 900톤 정도 되는데요. 회장님 중앙의 회장님은 의장님 또 시장님께서 야 우리 농협농촌에 그 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니 인천에 있는 2,000쌀 먼 시민 수준동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행정에서 그래서 27,000원에 식당에 공급을 하면 36,000원짜리 27,000원에 공급을 하면 5,000원을 시각 보조를 해준다 또 오늘자로 특별히 3,000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서 이제 밥상은 차려지고 있다. 그래서 어저께도 용감한 사람이 먼저 고지를 선정한다 시장님께서 다 도와주고 의장님께서 도와주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 종목으로 치는 1,300톤인가 할 수 있는 그 지원량이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 쌀을 실어라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혹시 2,000인분 그 쌀 소비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로 해서 식당마다 내가 다음번 직접 팔아서 단순히 200분 팔았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아마도 10개 농협에서 우리가 2010년 전 식당을 내가 먼저 발바닥에 그릇한테 뛸 것이고 수석이사님도 몸이 달아가서 이사님들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대응들을 팀을 짜고 이렇게 한 마음 하나가 되면 우리가 결국 한 700톤을 정상으로 매출을 올려서 팔 수 있지 않겠느냐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다녀왔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? 제자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 농민의 성도심 대장을 맡고 있고 또 이게 다 이자님이 지역서비스 해드리고 이동 판매 차량도 밤샘 타고 킨텍스 할 때에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제가
정말 고령화 시대에 코로나 이런 게 있는데 회장님 찾아가는 이동 판매 서비스에서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 제가 모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해서 회장님께서 또 그거를 2천만 원짜리를 정적적으로 우선 지원해 주시니까요. 회장님 정말 귀하게 오셨네. 건강하시고 일어난 동안 농촌 발전해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. 어쨌건에 그 또 회장님 추천을 받아서 제가 공익이 때문에 성공된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경기도지사님 후보인 김동윤 후보님 지사님 후보한테 농업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토론에 참가했는데 그 자격을 우리 회장님께서도 우리 가장 혁신 살아가는 경기도의 조합장 20분인가요? 추천해서 저도 가서 쌀 문제도 거래하고 아직 농민 기본 소득도 농협에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꼭 당선되시면 개선해 주시죠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, 이번에 아마도 우리 주화회장님께서 김동연 도지사님의 농업발전 미래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신 것 같고 저희도 또 위원으로 숙성이 되면은 우리 저 윤여장의 도리 하천 또 3억 다리는 것도 훨씬 수월하게 예산 지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? 또 농민 기본소득도 반드시 우리가 농업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고 여러분한테 보다 더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궁금하고 못난 지역을 선택해 주셨는데 제가 하는 날까지는 정말 이 양반 불살라서 여러분 창업 당시에 주신 뭘 먹고 뭘 먹고 그 고생하신 우리 원로 조합을 은혜 믿지 않고 제가 죽기 살기나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. 그러니까 여러분 쌀 구매 문제는 확실히 해결할 것이고요. 또 건전결선을 이뤄낼 것이고 우리 또 모든 얘기했지만 이사님들하고 팀을 짜서 흘러다닐 것이고 대응을 동참할 것이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. 여기 저 김하신 의장님한테 의장님 힘드셔도 건강하시고 농업 예산도 11%에 지나지 않지만 더 지역에서 2000 농촌에 희망, 행복을 주시자는 격려 박수로 크게 박수 드립니다. 인사에 가능하고 여러분 저 그 후속에 응원하시고 여러분 있기 때문에 제가 신입니다.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풍년농사 되시길 빕니다. 감사합니다.